고리차들 예보링입니다. 제가 수능 끝나고 거의 바로 직후에 작년 12월쯤 다이어트 영상을 올렸었죠. 놀랍게도 저 팔이 대왕 소세지만한 애가 고3 때 예보링이고요. 확실히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진짜 많이 빵빵해서 살찐 게 티가 나죠. 이건 제가 수능 직전에 10kg를 빼가지고 수능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수능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먹고 맨날 라면 먹고 또 맨날 과자 먹고 기숙사에서 밥도 이만큼씩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62kg로 불어난 거예요. 이대로면은 수능 끝나고 예쁜 옷 입고 놀 수도 없고 너무 돼지스럽다 싶어가지고 살을 빼서 그렇게 영상을 올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유지를 하다가 수능 끝나고 제가 어쩌다가 그 일주일하고 찍는 주에 5일 내내 술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요요가 갑자기 오면서 53에서 55를 유지하던 찰나에 56, 7로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또 다이어트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거의 56, 7에서 지금 50kg까지 뺐어요. 지금 50kg고 요즘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학생 때보다는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방법도 공유할 겸 좀 썰을 풀겠습니다. 우선 제가 56에서 50까지 뺐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일주로그 형식으로 51 후반 때부터 찍었거든요. 한 5일 동안만 찍었는데 브이로그 보고 오실게요. 제가 거의 맨날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샐러드는 이렇게 한 번 먹을 양으로 나오거든요. 1일 샐러드라고 적혀있죠. 원래는 그냥 이렇게 대용량에서 제가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 그게 지금 다 먹어서 이거를 시켜봤는데 딱 배부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 고구마가 정말 레전드 맛있어요. 제가 이전까지 고구마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곰곰 건가? 곰곰 건데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돌리면 뜨거워지거든요. 지금 이거 냉동 보관해야 되는데 진짜 완전 달고 맛있어요. 오늘은 이거 두 개 먹어줄게요. 이게 오늘 저의 한끼입니다. 드레싱은 오리엔탈 드레싱. 그거는 제가 뭔지 그 영상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드레싱이 완전 맛있어. 샐러드가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고구마가 레전드예요, 여러분. 이걸 먹잖아요? 그럼 고구마를 좋아하게 될걸요? 약간 샐러드 드레싱 맛으로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드레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드레싱 먹어봐도 그냥 오리엔탈 드레싱이 가장 무난하고 살 안 찌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구마가 되게 퍽퍽하다 생각해서 안 좋아했는데 이거는 진짜 부드러워요. 또 채소 믹스도 되게 맛있는 채소들만 있어가지고 항상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이날 시험 보는 날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날은 그냥 가벼운 홈트만 했고 다음날로 넘어가 볼게요. 이날도 어김없이 샐러드를 먹어줬습니다. 근데 이날은 좀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등심을 먹었어요. 그래도 소고기가 덜 살찌는? 또 합리화인가? 어쨌든 저 소고기랑 와사비랑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뭔가 이렇게 맨날 프레시한 식단을 먹다 보니까 진짜 뭔가 몸도 가벼워지고 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건 확실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것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시험 기간이라 가벼운 홈트는 했는데 영상은 별도로 없고 그럼 다음날로 넘어가 볼게요. 좀 얼굴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김밥인가? 오늘의 밥입니다. 고구마 한 개 다 먹기 너무 많아서 샐러드는 밥만 했고 그다음에 저번에 등심 남은 거랑 와사비. 오늘은 이렇게 먹을게요. 어제 고구마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험이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이 2시에 끝나서 지금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요. 시간이 생겼으니까. 홈트랑 근데 오늘 비 온다고 해가지고 호수공원 갈지 말지 고민 중인데 좀 날씨가 괜찮다 싶으면 호수공원도 가서 산책 한 1시간, 2시간 하고 오려고요. 사실 이제 학창시절에는 좀 급식을 먹고 이런 음식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샐러드를 먹고 내가 원하는 식단을 먹고 이러는 게 조금 어렵긴 해가지고 제가 식단 조절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이어트 한 적은 없는데 확실히 이렇게 샐러드만 먹으니까 살이 쭉쭉 빠지긴 하더라고요. 일반식 먹을 때보다 제가 치팅을 안 가지는 편이어가지고 좀 맛있는 음식이 계속 먹고 싶긴 했는데 이날 이제 이거 먹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와가지고 할 거 하다가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저 혼자 산책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혼자서 뭘 하는 걸 정말 못해서 막 혼밥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날 진짜 난생 처음으로 혼자 산책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한강 왔어요. 이거는 샐러드, 탄단지 샐러드예요. 탄단지 샐러드 7,900원이었고 칼로리는 371칼로리라고 합니다. 맛있다 이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맛있어. 한강까지 가서 샐러드 먹는 게 좀 서럽긴 했는데 샐러드가 생각보다 맛있어서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거보다 그래도 맛있다. 우선 건 맵님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이것도 샀어요. 저 그 조그만 메추리알 계란 버전으로 만든 건데 메추리알이 진짜 훨씬 맛있었어요. 진짜 메추리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한 시간 넘게 타고 있어요. 한강 공부 두 시간 동안 자전거 탈 거예요. 지금 자전거 타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신나요. 바람 불어가지고 완전 시원해요. 자전거 타는 게 보기보다 운동이 엄청 많이 된다 해서 학교 앞에 뚝섬 한강공원 가서 종종 탔어요. 오르막인데? 왔다 오르막이래요. 어떻게 밟을게요. 안녕. 이날 자전거 타고 진짜 서울 곳을 엄청 돌아다니다가 잠실 롯데타워 쪽 야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었어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습관 하나를 들인 게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말자인데 최소한 집 갈 때는 근데 이제 필라테스 끝나고 다리가 너무 후들거릴 때 말고는 최대한 계단 이용해서 집에 갔어요. 지금은 이거를 먹어줄 건데요. 이게 곤약젤리인데 봐봐요. 6칼로리밖에 안 돼요. 지금 11시인데 수업이 2시 넘게 끝나요. 그때까지 밥을 안 먹기엔 무리가 있어. 2시에 끝나고 9시에 끝나는 수업이 하나 더 있어요. 3시간 동안 하는 거. 그냥 오늘은 그 중간에 샐러드 먹고 일단 이거 먹고 나갈게요. 어제 자전거도 탔는데 전날이랑 몸무게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하다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배부른데? 밥 먹어야지. 아니 그니까 글쎄 이날 제가 핸드폰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다가 갑자기 딱 앞을 봤는데 제가 내려야 될 역에서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지하철 잘못 내렸구나. 잘못 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못 내렸구나 하고서 그냥 다음 역까지 가서 다시 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왕 걷자 해가지고 집까지 한 40분 동안 한 역을 걸어갔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계단으로 집까지 올라갔고요. 저희 집이 계단이 4층까지밖에 없어서 좀 더 운동하고 싶은 날에는 그냥 4층 위로도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로그는 끝! 네, 재밌게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좀 자세하게 더 이제 썰을 풀어드릴게요. 몸무게 변화를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일단 제가 1일차에 55.8이었죠. 이제 이거는 비상사태죠. 이게 심지어 어떤 상태냐면 전날 폭식을 하고 바로 굶고 나서 잰 건데도 불구하고 55.8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56을 거의 찍었었던 거죠. 한 이틀까지는 정말 수분이 막 빠지면서 살이 정말 많이 빠지는데 3일차에 54.0까지 빠졌어요. 거의 바로 2kg 정도가 빠졌죠. 처음에는 이렇게 쭉쭉 빠지다가 나중에는 한 0.3 단위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좀 균일하게 0.3씩 빠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2.3, 2.3, 2.111 계속 정체기가 갑자기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정체기는 정말 피할 수 없고 너무 이렇게 몸무게 숫자에 강박을 가지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배고픔을 되게 잘 잡고 배고픔을 오히려 좀 좋아해요. 좀 살이 빠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 같지 않고 특히나 학생분들은 또 학교 가면은 밥 안 먹으면 갑자기 배에서 개 큰 천둥 소리 나잖아요.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신경 써서 학생 때는 뭐라도 먹고 이랬는데 확실히 막 대학교 다니고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밥을 굳이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하루에 한 끼 건강식 먹고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술을 먹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굳이.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먹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날에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애매하거나 오후 늦게 사 먹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그때 먹긴 하는데 같은 시간에 밥 먹는 거를 중요시 해가지고 거의 24시간 공복을 유지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단 하면은 빠지기는 잘 빠지는데 건강하지 않게 라인이 안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이번에는 많이 했는데 이럴 때부터 필라테스를
주 2,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잡히면서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제가 홈트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많이 효과를 본 게 두 개인데 하나가 땅끝 부분이 팔소폭 순한 맛부터 찐 핵핵 매운맛까지 있잖아요. 저는 찐 핵핵 매운맛으로 했습니다. 되게 고강도 운동이 모여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19분인데 19분이라는 건 하루에 열량을 다 태우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두 번씩 하거나 계단 오르는 습관을 되게 많이 들었고 좀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날에는 저희 집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가지고 호수공원 혼자 산책하고 오고 합니다. 홈트 하나 더 효과를 보는 게 뭐였냐면은 저는 발레테라피님 홈트를 참고하면서 했습니다. 60분짜리 전신 운동 진짜 힘들긴 한데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좀 굶으면서 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요요 올 수도 있는데 무슨 다이어트라든 요요를 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지금 빨리 빼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제 한창 성장인데 이거 보고 따라한다고 너무 굶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원래 48kg 되면 영상 찍으려 했는데 빨리 다이어트하는 영상 올리고 싶은 마음에 좀 일찍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이어터의 일주 로그 플러스 다이어트 썰풀기 6kg 뺀 재밌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